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은데 어디 가지? 일본? 아니야. 유럽? 캐나다? 아, 어디 가지? 제주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요? 에이, 감독님 무슨 제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해요.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요? 제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요?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여 제주로 오라. 농가의 일손도 거들어주면서 제주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 제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제주 워킹홀리데이,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한 감귤농장. 제주의 늦여름과 초가을, 이 시기에만 반짝 만날 수 있는 감귤이 있으니 이름하여 풋귤. 노랗게 익기 직전 초록색을 떼는 귤로 새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오, 그건 그렇고 제주로 워킹홀리데이 온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여기가 제주도로 워킹홀리데이 하러 오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무슨 노랫소리가 또 이렇게 들려? 내가 더 신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로 워킹홀리데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아, 네, 저희가 맞는데. 아, 그래요? 네. 얘들아, 나와봐. 특별한 일상을 찾아 제주에 온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제주에 온 청년들입니다. 제주도 워킹홀리데이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찾아오다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제주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도 귤을 먹어만 봤지 따보지는 않았거든요. 직접 네. 이렇게 딱 따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처음 따보는데 농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수확기 농민들에겐 청년 인력을, 청년들에겐 신선한 경험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취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농업이라는 새로운 취업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농업을 경험해본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농업 발전까지 기대해본다고 하는데요. 제주 워킹홀리데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들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로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대한민국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 그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업 쪽에서, 농촌에서 찾아서 뭐 대한민국 농업 발전과 그리고 청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게 하는 게 뭐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던 제주 워킹홀리데이는 어느새 2기 청년들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하는 멤버 수는 모두 8명.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어도 손발 척척 맞춰가며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제주도 와서 이렇게 귤 따는 농사하고 그 전에 네. 해봤던 거랑 좀 어때요? 달라요? 아무래도 윗지방은 조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조금 막 사과나 이런 걸 많이 재배를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귤농사 하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제주어가 아무래도 좀 다른 지방 사투리하고는 네,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제주어 어때요? 저 옛날 이거 하기 전에도 많이 왔었어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도민 분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엄청 만나려 노력해서 얼추는 알아요. 얼추 아는 거 어떤 단어 있어요? 그 끝자리가 니은으로 끝나더라고요. 니은으로 끝나더라고요. 뭐하면 밥 먹은 뭐 이런 거? 그 물음표는 기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드디어 찾아온 퇴근 시간. 퇴근하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때? 네. 예. 퇴근과 동시에 재충전되는 청년들. 제주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저녁 일정을 소화하려면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죠? 제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청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는데요. 특별한 메뉴는 아니어도 대표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들이랍니다. 정말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올리고 나눠 먹는 음식이라 더 맛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제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먹는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맨날 이렇게 맛있게 밥을 해주시나요, 사장님이? 네, 맛있게 해주세요. 제일 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고요. 두 번째로는 된장찌개, 세 번째로는 떡볶이. 떡볶이! 진짜 맛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좀 어때요? 재밌어요. 저 근데 좀 날씨가 햇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내리쬐서 얼굴이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옆에서 되게 막 하하오 하니까 함께 할 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힘난다고 해야 되나? 밥을 먹으면 치우는 건 이제 청년들의 몫. 알아서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멤버들 뽑을 때 따로 면접이라도 보셨나? 감귤 딸 때부터 설거지 솜씨까지 청년들 손끝이 아주 야무진데요. 자, 밥도 먹었고 설거지도 했고 이제 쉬는 일만 남았겠죠? 아니, 저기요! 날도 어두워지는데 또 어디를 가요? 아니, 다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밥도 먹고 해서 지금 런닝하러 가려고 하는데. 런닝하러요? 네. 제가 또 운동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네, 같이 가시죠. 제주까지 와서 감귤밥만 구경하고 갈 순 없겠죠. 제주의 바다를 마음껏 즐겨보는 시간, 야간 달리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동행을 나선 윤소연 리포터. 운동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혼자서 바다 감상하는 건 아니죠? 감독님 이제 못 가겠어요. 진짜 힘들어. 어디까지 간 거야 다들. 같이 가요 좀. 이렇게 뛰어보시니까 기분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바다 끼고 이렇게 달리니까 되게 기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상상도 못한 일인데 엄청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제주까지 와서 바다를 달리는 게. 그래서 다 같이 달리니까 더 재밌고 뜻깊은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제주의 밤이 깊어가고 청년들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일하고 밥 먹고 운동까지 마친 청년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목금을 자유일정으로 잡든 아니면 다른 거 뭐 하나를 하고. 사장님. 아니면은 실험은 이제 같이 하고. 그러면 토요일에 하나씩 가요. 한라산 토요일? 일단 일정은 토요일 한라산 일정으로 잡고 그러면 수요일까지 일하고 목금도 쉬는 걸로 잡을게요. 목금도 일요일날 또 일해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주를 즐기기 위해 청년들은 열심히 일정 조율 중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한 달. 일도 하고 제주도 즐기고 미래도 그려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서로 이야기도 듣고 뭐 앞으로 뭐 할지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면 여기 모여서 같이 뭐 노트북을 하거나 뭐 영화 보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경험하고 아니면 뭐 인턴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행복한 농부, 즐거운 청춘, 제주로 이기! 제주살이를 꿈꾸는 청년, 우리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까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농촌과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 제주 워킹 홀리데이.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